안동 옥동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20대 대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살 A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11부는 A씨가 세 차례에 걸쳐 흉기를 구매했고 피해자 일행이 A씨에게 가라고 했지만 여러 차례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배심원 9명 모두 만장일치로 김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안동 한 거리에서 자기를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23살 B씨를 살해해 구속 기소됐습니다.